당신이 도마 위의 생선이라면 도마 위의 생선이 된 당신.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가 될 처지에 놓인 생선이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한 말은 전 꼭 돌아가야 해요. 가족이 있어요. 동정을 받기 위해 눈물 작전. 살려주면 감사의 뜻으로 용궁의 보물을 드릴게요. 하며 거래되시. 언젠가 나를 죽인 것을 꼭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라며 협박. 이 심리테스트는 당신의 가장 강한 정신력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A를 선택한 당신. 당신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세한 배려심과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다. 일상적인 소재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위로를 자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꾸준히 끈기 있게 해내는 태도가 더해져 많은 사람이 감동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낼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다. B를 선택한 당신. 당신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자다. 마음속으로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뒷받침하는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다. 남들에게 동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C를 선택한 당신. 자신의 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인물이 될 사람. 당신은 어려운 일에 맞서는 도전 정신이 뛰어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사람을 움직이고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정신력과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